모두가 기다리는 후일담이 좀 준비가 돼 있어요. 남친의 여사친이 알고 보니 10년 사귄 전 여친이었던, 거기다가 그 전 여친이 남친의 쌍둥이 형과 썸 타고 있어서 그래, 형님이 될지도 모른다 뭐 했었던 그 사연. 너 양심도 없니? 지윤아.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거예요. 아니에요. 재밌었어요. 오빠네 집 가서 자면 안 돼? 오빠 지금 씻고 있는데. 10년 사귀었었어요, 우리. 네? 내가 누굴 만나든 상관할 바 아닌 것 같아요. 그게 동생 전 여친이든 아니든. 이거는 뭐 결혼 안 되죠. 혹시라도 청첩장이 지금 나와 있다고 하니까 다 태워서라도 저는 그 결혼을 얼른 접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그냥 변태적인 관계,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결혼 생활 내내 저 이상한 관계 때문에 끊임없이 의심하고 스트레스에 시달릴 거예요. 고통받을 거야. 사연의 주인공이 보내온 후일담,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어디요? 안녕하세요. 쌍둥이 남친의 10년 전 여친 때문에 가슴앓이 했었던 고민녀입니다. 방송을 보는 내내 남친의 모습이 너무 비슷해서 진짜 소름이 돋던데. 하고 난 후에도 슬프기도 하고 생각이 많아져서 잠을 못 잃었어요. 남친에게도 방송을 보여주었는데요. 같이. 그 후 남친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. 그리고 오랜 고민과 대화 끝에 남친과의 결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 목소리만 봐서는 결혼 안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얘기죠. 나도. 사실 결혼 결심에 예비 시부모님 역할이 컸는데요. 남친 형과 남친의 전 여친이 연인이 되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막아주셨고. 조심시켰구나. 시부모님은. 그 말씀과 남친의 이야기를 믿고 가보기로 했어요. 그리고 남친은 이 사건만 빼면 완벽한 사람이거든요. 아 정말. 제일처럼 참견해주신 MC분들께 감사드리고 저 또한 앞으로 제 사랑을 놓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. 그나마 다행인 건 그 집안이 다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예상했던데 그거는 아니었네요. 뚫고 나가네요. 힘든 결정을 내렸을 고민녀에게 뭐 한마디씩. 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. 네. 이 사건만 빼면 완벽한 사람이거든요 라는 우리가 말 제일 무서워하는 말 제가 많이 겪어보니 없어요. 그런 사람 없어요. 결국 또 나를 배신할 때 그때 돼도 같이 갈 수 있는 사랑이길 바랍니다. 진심으로. 네. 일단 결혼하시는 거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결혼하시고 그분과 얘기 충분히 나누시고 쌍둥이 형한테는 더 이상 휘둘리지 마세요. 예, 화이팅! 좀 이왕 이렇게 얘기 잘 돼서 결혼하는 김에 좀 뭔가 힘내시고 당당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. 저는 응원해 드리고 싶고 좀 진짜 걸리는 거는 나와 내 남편을 믿어야 되는데 시부모님이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약간 조금 걱정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일단 믿고 가셔야죠. 네, 응원합니다. 이걸로 모든 게 마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안 돼요. 그리고 여자분보다 남자분, 우리 남자친구분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자친구가 아무 걱정하지 않도록 모든 그 불씨를 다 본인이 뿌리 뽑아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. 남자분이 단호하시지 않으면 이건 또 문제가 생겨요. 행복하세요. 네.